4일인가 5일 만에 낚시를 하러 왔어요. 고기 뛰네요. 낚시하자. 일단 한 대만 갖고 와 해볼게요. 한 대만. 여기는 낚시터고 고기가 잘 나와요. 아, 미션 건다고? 존나 잘 잡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한 마리나 잘 잡으라고? 진짜 죄송하지만 부릅뜬 이는 보이죠? 제가 오늘 꽝치잖아요. 여기 있는 저수지 물 다 먹어버릴게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지렁이만 쓰세요. 지렁이. 지렁이보다 좋은 미끼는 없어. 이 낚시는 진짜 지렁이로 시작해서 지렁이로 끝나. 어우, 똑똑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질려하니까 새로운 미끼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야. 오늘 주머니에 지렁이 하나만 들고 다닐게요. 지렁이 하나로도 정말 여러 가지 채비와 액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진짜 낚시는 지렁이로 시작해서 지렁이로 끝난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로님들도 맞다고 하실걸? 반박시 님들 말 다 맞습니다. 여기 지렁이 있죠? 얘로만 갑니다. 이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아니, 나는 나를 믿고 지렁이로 시작해서 지렁이로 끝난다는 걸 팬분들한테 증명을 한번 할게요. 카이젤리그, 와끼리그, 드롭샷, 네꼬리그. 일단 대표적으로 요 네 개가 가능한데 이 네 개가 끝이 아니에요. 바늘도 사이즈가 다 달라. 싱커 사이즈도 다 달라. 아, 뭐 낚시는 별거 아니야. 옛날에 윽박이었으면 물 바로 앞에 가서 깠을 거야. 자,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윽박이 까지 않아요. 물이 지금 더러워. 고기도 나를 못 봐. 나도 고기를 못 봐.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내가 발소리 진동 일으키고 저 앞에 발판 쪽에 가서 던지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계속 이대로 할게요. 멀리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캐스팅을 했거든요. 바로 앞에 물고기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있었네. 와, 형제 초대다. 나 자신 만만했잖아. 물론 뭐 지금 캐스팅 두 번밖에 안 했지만 여기서 내 몸을 숨겨. 이 앞에는 뭐다? 아, 나는 이미 이 필드에 돌을 깨고 있는 사나이야. 잡혔다. 나 자신 만만했는데 역시 낚시는 실전이야. 아, 근데 일단 다 됐어요. 지금 캐스팅 이거 포함 다섯 번 했는데 반응이 없어. 야, 오늘 좋겠다. 나 자신 만만했는데. 다운샷으로 가겠습니다. 다운샷. 지렁이 하나로도 다운샷 쌉 가능하죠. 야, 잉어야, 너 먹어라. 바로 옆에 했죠. 야, 형제 애들아, 지금 여기가 이 정도야. 와, 지금 용왕님 한 마리 승천했죠. 근데 여기는 완전 똥물은 아니기 때문에 착수음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데 서밍을 안 해줬네요. 이런 썩을 놈의 윽박이. 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오픈워터이면 오픈워터일수록 착수음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 한 마리 잡고 가오 잡으라고? 아, 진짜. 왜? 지금 내가 잡지도 못하면서 나대니까 막 기분이 짜치세요? 알았어. 일단 잡고 얘기할게요. 낚시 지렁이로 시작해서 지렁이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다운샷을 뺄게요. 애들이 예민해. 이제 와끼 던지잖아요? 귀신같이 잡힙니다. 와끼 리그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폴링을 조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텐션을 조금 유지해주는 거야. 여유줄을 조금 줘야 돼. 아, 잠깐만. 아, 윽박아, 브레이크 조절을 안 해줬어요. 아, 새끼 그냥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야야, 너 그냥 집에 갈래? 나도 보고 싶어. 아, 좋댔다. 오늘 이론적으로 잘난 척 졸라 했는데 아, 좋댔네 이거. 아, 나 오늘, 야, 씨부레. 오케이. 사고는 뭘로 치냐? 다운샷으로 칠게요. 바닥 찍었고, 텐션 잡아주고, 살살살살 끌어와라. 오빠가 이제 보여줄 때 됐잖아. 분량 채웠잖아. 한번 보여줘라. 믿음이 있지.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3자 나이스. 오케이.
지렁이를 쓰세요. 아직까지는 믿기지 않으시죠? 낚시? 지렁이를 써라. 아니 나 낚시 존나 못한다. 여기 낚시터야. 근데 이제 한 마리 나왔어. 다운샷으로 하지 말고 이러면 또 지렁이를 가지고 새로운 채비. 이번엔 프리리그로. 아 이렇게 쓰는 거라 오히려 이렇게 쓰는 건 내 꼬바늘이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렁커도 잡고 했었어. 엉아야 보여줄게. 증명할게. 어? 전 낚시는 지렁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입질 왔죠? 잡았죠? 오케이. 비록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잘 잡힌다니까. 이렇게 낮은 데 있잖아. 낮은 데는 미끼랑 흙이랑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데 낮은 데는 천천히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내 경험상. 입질. 잡았다. 아이. 어, 요건 짜치 형님. 깜짝이야. 이건 짜치 형님. 얘까지 삼수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일단 지렁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는 오늘 콘텐츠는 그래도 하고 있네요. 지금 덩어리가 어디서 와다리 갔다리 하냐면, 여기. 아, 이제 큰 놈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팬분들, 일본어로 기다려가 뭐예요? 진짜 일본 사람들도 내 방송을 보게 하고 싶다. 아, 조또마떼. 아, 조또마떼. 조또마테 스고이 베스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지렁이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조또마테 오 스고이 와와와와와 입질 잡았다. 와 이번에 크다. 와 나이스 잡았다. 이번에 사이즈 좀 돼요. 오케이 다짜 되나. 오케이. 아, 살짝 안 될 수도 있겠는데? 37? 지렁이만 써도 된다라는 거. 지렁이 웜으로 각종 여러 가지 채비를 교체해서 해라. 일단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콘텐츠 망할 뻔 했는데. 다행이다. 그냥 한 35라고 할게요. 팬분들 말씀이. 35라 하니까. 오케이. 요, 뭐야, 고양이. 고양이가 지금 여기 있는 베스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도망가네. 왜 베스가 사이즈가 너무 커? 고양아? 먹어도 돼? 어허 고양이가 쫄았네요. 귀여워. 기다려. 엉아가 많이 잡아줄게. 와 고양이가 나 베스 언제 잡나 째려보고 있네. 여기 가운데 고양이거든? 이 새끼 내가 잡은 베스 오늘 다 가져가는데. 야 기다려. 내가 잡아줄게. 뜻밖의 집사가 됐네요. 기다려. 피딩하는 쪽을 조금 겨냥. 내가 줄게 또 줄게. 기다려봐 애기야. 잡았다. 나이스. 피딩을 하더라. 오케이. 아 근데 작아요. 뭐야 어떻게 잡은 거야. 머리로 잡았네. 야 너 왜 헤딩하냐. 미안하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역시 지렁이 최고. 베스 낚시 지렁이. 네, 고양이 줘볼게요. 나를 딱 기다렸는데. 먹어. 일로와. 가져가는지 한번 보자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과연 관심을 주면 안 되나? 등을 돌리고 있어야 되나 보네. 내 얼굴이 무섭나 봐. 자, 덩어리 하나만 잡아볼게요, 형들. 입질. 기다려보고. 잡았다. 오케이. 일단 지렁이가 최고인 건 인정인데. 근데 이제 팬분들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미끼를 지금 바꿨고요. 제가 탑을 잘 안 하는데, 탑으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야, 자신감이 너무 넘쳤다. 아, 나는 이렇게 탑은, 이런 하드베이트는 믿음이 안 가냐. 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밥을 잘 먹어도 기력이 딸리네요. 오늘 제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윽박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낚시는 지렁이로 시작해서 지렁이로 끝난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다 들어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나와주네요. 일단 팬분들 생각도 댓글로 좀 써주세요. 아니면은 팬분들만의 노하우를 좀 댓글로 좀 써주세요. 무슨 웜이 조금 특히 잘 먹었다. 아니면은 뭐 하드베이트 무슨 종류가 좀 잘 먹었다.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는 초특급 비밀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고 일단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렁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